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성공선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립의 황당무게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저희가 위클립에서 참 앞서가는 게요. 이렇게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든지 또는 가축들만의 전염병이라든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해서도 저희가 네.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드디어 국내에 유입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딱 1년 전 작년 8월에 위클립의 159회, 161회 두 차례에 걸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 1년 만인 이제 올해 9월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때 사실 저희가 막 걱정을 하면서 이 중국하고 북한하고 교류가 많다 보니까 북한으로 들어오게 네. 되면은 자동적으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발생하기 전에 사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터졌었어요. 중국을 시작으로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북한, 북한도 공식적으로 확인됐고요. 네. 라오스, 미얀마까지 터졌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파주하고 연천 저희 네. 녹화 날짜로 네. 네. 저희가 지금 18일 수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17일 오전에 파주에서 1차 확인됐고 또 오늘 오전 18일 오전에 연천에서 2차 확인이 됐고요. 아직까지 더 이제 신고 들어오고 이런 건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발견이 안 됐다고 해도 네. 앞으로 발생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잠복기가 4일에서 7일 뭐 최대 10일 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부터 10일 동안 신고도 없고 발생이 없으면 좀 저희가 안심할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요. 네.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년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전파력도 너무 강하고 네. 백신 치료제도 없고 걸리면 100% 폐사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조심을 해야 되고 얘네가 또 잘 안 죽어요. 상온에서도 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뭐 냉동 상태에서도 얘네가 뭐 천일씩 사는 이런 바이러스이기 네. 때문에 저희가 주의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가공식품 상태에서도 이 바이러스는 살아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뭐 사람도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일단 정부의 대책은 좀 발빠르게 하는 것 같아요. 워낙 주의를 계속 하고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생하자마자 이제 가축 질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의 심각 단계로 올렸고요. 파주 연천 포함해서 포천 동두천 김포 철원 6개 지역을 묶어가지고 중점관리 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발생이 확인되자마자 48시간 동안 우리 스탠드스틸이라고 하는데 축산 관계자들 전체에 지금 이동 중지 명령이 떨어졌고요. 뭐 양동 농가뿐만 아니라 네. 사료 공장, 도축장 관련된 곳은 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경기도내 돼지, 경기도 내에 있는 돼지가 다른 지역으로 출하를 못하게 되고요. 그렇죠.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이 잔반급여거든요. 아. 그래서 잔반급여가 전국 돼지 농장 전체에 금지됐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네. 왜 그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네. 돼지 열병이 발병을 했는지 원인은 네. 아직 못 찾았죠. 맞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북한이랑 인접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생이 확인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유입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요. 공식적인 역학조사 결과는 이제 정부 역학조사과에서 조사를 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공식 발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뭐 주의를 해야 될 분들은 직접 돼지를 네. 기르고 계시는 양돈농가가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제 뭐 발열 같은 의심축이 보이면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신고 번호가 1588-9060입니다. 네. 1588-9060 혹시 안 되면 1588-4060 번호를 좀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좀 조기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사람들도 그 근처는 안 가는 네. 게 제일 좋을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일반인들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네. 안내를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제발 축산물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오지 말아달라. 근데 축산물이라고 네. 하니까 사람들이 고기 그렇죠. 종류만 피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여러분이 갖고 온 소세지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 돼지가 뭐 다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극단적으로 설명드렸는데 맞아요. 돼지기가 들어간 모든 가공품을 다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실제로 중국에서 신고 안 하고 불법으로 축산물을 갖고 왔다가 걸려서 과태료를 내시고 이 걸린 축산물을 검사해서 현재 중국에서 발생되어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와 똑같은 유전자형이 확인된 게 올해만 16번이에요. 올해만. 아. 근데 그 어떤 것들이냐면 네. 정말 놀라운데 소세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 돼지고기, 피자까지 여기서 지금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물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건 아무것도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이제 과태료까지 인상이 돼가지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이런 거를 갖고 오시면은 한 번 적발되자마자 바로 500만 원 그리고 최대 1000만 원 과태료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기존에 이제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하시던 분들도 이번에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네. 맞고요. 그다음에 왜 요즘은 해외 직구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이걸 주문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잠깐 그걸 좀 멈추셔야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한번 들어와서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박멸을 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네. 우리 모두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위클리 뱃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